가장 명석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차 단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반갑긴 한데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안녕하세요 하면 요즘 안녕하지 못합니다. 아, 뭐 어떤 이유로 안녕하지 못하십니까? 아니 뭐 말로는 뭐 전력부가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 준비를 했는데 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흔한 말로 전력 보강도 보강이지만 전력 누수가 없는 것이 최고 아니냐? 지난 성적보다 더 많은 성적을 내지 않으려고 할 때는 네네. 누수가 안 되는 게 좋은데 네. 제 입장에서는 올해 정말 승부를 한번 보고 우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력 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됐죠. 여의치 않았다. 네. 이게 자금 때문에. 뭐 자금도 있고 네. 근데 뭐 그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요. 타이밍도 좀 안 맞았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드를 하는 것도 네네. 지금은 잘 안 돼요. 다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 네네. 자기 팀들이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힘들지만 어찌됐건 좀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드는 진행 중이다. 그러면 앞선 스토브리그에서 FA 같은 경우는 네. 혹시 뭐 이렇게 오프를 해서 협상 테이블까지 네. 간 경우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FA를 영입할 때 가장 우선권인 게 이제 2루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2루수. 네. 생각할 때 이제 최주환 선수가 있었고 네. 뭐 혹자들은 허경민 선수를 영입해서 2루고. 포지션을 좀 바꾸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두 선수들은 참 좋은 선수들이죠. 근데 내부에서 의견을 냈을 때 FA는 팀을 좀 바꿀 만한 S급 뭐 이 정도를 다 원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2루수 쪽에 감독도 그렇고 저희 구단도 그렇고 상당히 좀 확률이 높을 것 같은 지금 유망주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딜레마가 있었어요. FA를 데리고 오면 이 선수를 결국 이제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신진급 선수를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좀 타이밍을 좀 안 맞았죠. 그러면서 2루수 부분은 어떻게든 새로운 인물과 트레이드권으로 좀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트레이드가 지금 안 돼서 어떻게든 시즌 전까지는 좀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각 팀마다 지금 내야수 자원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큰 거 하나 내놔야죠. 그러면 어떻게 뭐 주로 투수 쪽에서? 투수 쪽을 가장 선호하죠. 모든 팀들은. 그렇죠. 예, 저희가 그래서 투수 유망주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 이게 좀 마이너스 아닌가요?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처럼 공개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아 마이너스였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해보지도 않고 아니 해보지도 않고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해본 적도 있고 비공개적으로 해본 적도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 원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혹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안 해보신 분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시기가 어린 그런 말씀이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작년 이제 뭐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 어떻습니까? 작년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실패죠. 실패다. 네. 궁극적으로는 제가 KS를 가자고 목표를 잡았는데. 그렇죠. 4등에 그쳤으니까 실패라고 봐야죠. 또 뭐 사실 가을 야구에서도 원하는 성과는 좀 얻지 못했다고 봐야 될 뭐 이제는 LG 트윈스가 가을 네. 야구를 가겠다는 얘기는 너무 공허한 얘기인 것 같고 결국 우승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작년도 유중일 감독님하고는 KS까지 생각을 했다가 네. 그게 실패되는 바람에 더 큰 아쉬움이 있었죠. 지난해 얘기를 조금만 좀 돌아가면 리그 막판에 저 하나전 역전패가 좀 크긴 컸죠. 네.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고. 뭐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LG 팬들도 그렇고 이제 가장 힘들어한 거는 유중일 감독 본인이었겠죠. 왜냐하면 재계약이 달렸던 경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만나시면 뭐 그 얘기에 대한 복귀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경기. 그러니까 그 경기. 만나면 복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복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러니까 투수 교체 타이밍 예. 아니면 뭐 사실 좀 앞서고 있다가 그죠? 예. 막 6대 0으로 앞서고 있다가 예. 좀 역전패를 그 뭐 투수 교체는 절대적으로 감독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수다, 뭐 성공이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어도
우리가 그래도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아쉬움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죠. 할 수밖에 네. 없죠. 감독님도 아마 좀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바꿨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무조건 바꿔야 됐었다. 투수가 임창규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바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임창규 선수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좀 하겠는데 준혁권님이요. 네. 작년 라모스 선수가 후반기 타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예, 선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을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조삼모사인 것 같아요. 그 선수가 갖고 있는 평균 에버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반에 잘 쳤으면 후반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에버리지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총량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이 선수가 한 시즌에 할 수 있는 총량이 있으면 전반기에 많이 했다고 후반기에 많이 해서 이 총량을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모스 선수도 후반기에 타율 많이 떨어진 거는 전반기에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라모스 선수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선수가 그 마이너리그에서 했던 그 토탈 기록들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 후반기에 좀 떨어질 건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네네. 조금 보완해서 저렇게 후반기에 갑작스럽게 많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방지해야죠. 라모스 선수 같은 경우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네. 상대가 이렇게 딱 집중 견제한 부분들도 좀 그렇죠.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5월 달에 친 홈런 수만 따지면 한 70개 쳤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네.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페이스는 네. 항상 떨어지게 돼 있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 후반기에 타율이 조금 떨어지고 상대가 자기에 대해서 전력 분석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성공한 문제도 있었지만 좀 부상? 부상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네. 뭐 요거는 제가 뭐 처음 얘기했는데 홈런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더래요. 좋거든. 네. 이거 뭐 잠시만 초반에 워낙 돌풍적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후반에도 사실은 안 쳐야 될 볼을 홈런 욕심 때문에 배트가 나간 게 좀 많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 저는 그거 참 큰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하이볼에 약간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조금 나왔고. 그러니까 그걸 안 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홈런에 좀 욕심이 있으니까 걸어나가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치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은 조금 보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정희 감독님은 이제 참 떠나셨고 이제 새롭게 또 유지은 감독에 예. 모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셨던 마음속에 가지셨던 그 넘버원이었습니까? 후보 넘버원 유지은 감독이요? 네, 유지은 감독 첫 번째 유지은 감독하고 경기 끝나자마자 감독이 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저 본인이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 그리고 제 생각은 1년 정도 그냥 연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1년 정도. 네,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위에다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한번 명예회복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감독님이 단호하게 그건 아닌 것 같다. 예지 팬들한테도. 그래서 그만두셨고 그리고 나서 구단이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 감독 후보를 갖다가 5명을 추려서 이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유지현 현 감독께서 가장 점수를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독이 되셨고. 앞서 이제 단장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후보는 네, 감독 후보는 단장이 꾸리고 네. 네, 결정을 위해서. 근데 이제 사실 해보니까요. 모든 팀인데 단장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5명. 네. 그리고 단장이 또 보고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구단주님이나 사장님은 감독이 과연 단장하고 얼마나 케미가 좋을까. 그다음에 프론트가 생각하는 야구가 현장하고 과연 귀결이 될 수 있는가. 그걸 단장을 통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유지은 감독 결정하는 데서는 구단주님이나 사장님이 많이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죠. 보통 이게 톱다운으로 쫙 내려오는 게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보고서로 올라온. 과거에는 탑다운이 많았죠. 예. 근데 지금 버튼업이 또 대세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즘은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제 밤에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명석하신 분을 이제 모시니까 질문을 좀 많이 좀 달랐는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다 좀 여쭤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서 조금 몇 개를 좀 추렸습니다. 주제별로 조금 한번 추려봤습니다.
아, 이제 FA 이야기를 또 스토브리그 이야기를 한번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이순신님께서요, 장군님이 충무공께서 예, 이번 FA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과열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과열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FA 가장 불을 붙인 게 두산이었잖아요. 두산 와, 생각보다 와르르 나왔죠. 예. 구단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 허경민 선수나 뭐 정수민 선수 다 자기 근데 자기 팀 선수 잡는 건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도 운영해 보면 네. 네. 일단 보니까 선수도 안 주고 보상금도 안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허경민 선수가 7년에 뭐 80 뭐 이렇게 받아도 실제로 나가는 돈은 얼마 안 돼 1년에 다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렇죠. 4년 나눠. 예. 그리고 6년. 만약에 네. 계약금이 한 50억이다. 진짜 S급 60억 양의지처럼 네. 네. 그러면 영입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단하고 선수하고 얘기할 때 자 20억은 우리가 먼저 주고 10억은 1년 뒤에 주고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액수가 크지만 나누면 자 팀의 선수를 잡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고요. 최주환 선수 같은 경우는 SK가 사장도 바뀌고 단장도 바뀌고 감독도 바뀌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첫해 좀 성적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네네. 그래서 최주환 선수한테 쉽게 다가설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오재일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네네. 근데 삼성도 보면은 지금 위기인 거예요. 한 5년간 못 올라가니까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보장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장도 그렇고 단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내기 위해서 분명히 할 거라는 거는 야구계 쪽에서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FA가 가장 급해지는 거는 이 수뇌부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가장 판단하기 좋은 겁니다. 솔직하게 그죠. 예. 예, 예. 사장님들도 그렇고 또 단장님들도 그렇고 예. 또 감독님들도 그렇고 그죠. 제가 예. 지금 감독도 여러 감독을 받고 지금 네. 단장이 돼서 2년 이제 3년 차 가고 사장님들 여러 명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확한 건 하나 있어요. 어떤 누구도 성적에 자유로운 사장, 단장, 감독을 본 적이 없어요. 성적 안 나면요, 다들 자불안석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야구단에서 뭐 성적 안 나면 그건 아니, 그건 어쩔 예.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NC 같은 경우도 우승하고 우승 보너스가 어 그럼요. 두둑하게. 예. 그리고 야구단이요, 돈 많이 써가지고 우승하면요, 돈 많이 썼다고 절대 뭐라 안 합니다. 우승만 하면 우승만. 예, 성적만 나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 크기 때문에. 돈 많이 썼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승을 못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돈 많이 써도. 거기에 돈 네. 많이 쓰고 우승 못 하면 더 혼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루수 그 관련해서 FA 관련해서 단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좀 아주 뭐 몇몇 소수 팬들은 단장께서 이번에 FA 영입에 굉장히 좀 인색했다. 네, 맞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냥 가이드라 우리는 오버페이 없고 네. 예, 그 말이 오버페이 없다는 거는 참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 FA 참전하는데 어떻게 오버페이를 안 합니까? 어느 정도 금액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최주환 선수하고 허경민 선수인데 허경민 선수는 이제 포지션을 변경해야 된다는 맞아요. 예. 그런 좀 핸디캡이 예. 있었고 네. 최주환 선수 공격력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고 하지만 저희도 좀 신인 쪽에서 새로운 얼굴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힘든 건 돈도 돈이지만 네. 유망주 유출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FA가 좀 S급 아니면 그렇게 크게 눈독을 잘 안 들이거든요. 그럼 최주환 선수는 S급은 아니었다? A급? 금액이 말해주잖아요. 42억. 제가 얘기하는 S급은 세 자리 숫자죠. 그렇다면. 자, 지금 이제 내부 FA 남아 있습니다. 차우찬 선수. 예. 그죠? 아직 계약이 안 됐고. 예. 2월 1일부터 스프링 캠프 시작을 하는데 합류는 이제 당연히 못 하는 것이고. 예. 예. 좀 계약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제시했습니다. 그 차우찬 선수가 결단만 해 주시면 저희랑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조건 제시가 보통 이제 1차 조건 제시, 그 다음에 또 2차, 뭐 이렇게 여러 번째 조건이 수정되기도 하는데. 조율을 많이 했어요. 조율을 에이전트 했다. 얘기도 듣고 많이 네. 조율해서 저희가 최종안을 내놨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죠. 최종안이 좀 사실 궁금은 제가 한데, 뭐 말씀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우규민 선수보다는 좋은가요? 좋을 수밖에 없죠. 좋을 수밖에. 선발 투수인데. 그 이렇게 큰 금액으로 계약을 했던 선수들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촬영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이대호 선수의
계약 소식이 듣고 들어왔습니다. 예. 150억 계약이 끝나는 해. 그리고 새로 시작을 하는데 만으로 39세. 예. 2년에 26억인데 이게 우승 옵션이 1억 원씩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건 약간 조금 애매하다. 예. 그리고 본인 이건 하게 되면 다 기부를 하겠다 이야기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2년에 24억인데 차우찬 선수는 이제 95억 원. 그렇죠. 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 계약을 할 때는 선수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제 좀 높은 금액을부터 시작을 네. 하는데 구단은 어떤 구단 입장은 좀 어떤가요? 잘하면 많이 줍니다 또. 네. 네, 잘하면 많이 줘죠. 이제 앞으로 저희 올해 김현수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김현수 선수 잘하면 많이 줘야죠. 근데 미안하게도 차우찬 선수가 부상 중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큰 금액을 안겨주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몇 번 수정돼서 최종안을 지금 던져놓은 예,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약이 되면 바로 캠프에 합류를 예, 합류를 시켜야죠. 예. 자, 이 뭐 수아레스 선수 이야기를 잠깐 좀 하면 예. 이 선수가 굉장히 좀 키다. 예. 네. 윌슨 선수하고 좀 헤어지는 예, 좀 예. 아쉬움도 있었고 예. 한데 많은 기대를 거는 선수고 다 팀도 다 알던데 이 선수 다들 데려오려고 그랬다고. 네? 또 예. 도대체 몇 팀이나 네 같이 이렇게 팀이 경쟁이 붙었죠. 네. 근데 저희가 우선 협상권을 받았고 또 계약을 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야기거리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뭐 MLB 사무국에서 왜 이렇게 좀 치열하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좀 약간 컴다운 하라는 식으로 네, 템퍼링에 네. 대한 얘기도 좀 나왔고 그다음에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저희한테 도대체 한국 야구가 어떻게 돼 있길래 너희가 연락한 이후에 많은 팀들이 지금 계속 전화가 오는데 과연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냐 샌프란시스코한테 얘기한 건 그중에서도 너희가 가장 관심 있게 그다음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제일 먼저 했다. 제일 먼저 했다. 그러니까 나부터 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던졌죠. 보통 이게 이 이적료를 다 이제 주고 데려와야 되는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팀이 원하는데 먼저 연락하는 팀이 우선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적료를 많이 주겠다고 하는 이적료 팀이... 협상을 잘하는 팀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죠. 그럼 LG가 이번에 이적료 협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닌가요? 저희가 생각보다 이적료가 많지가 않아요. 많이 줄 수가 없지 않나요? 예, 이게 지금 뭐 상한선이 100만 예, 그 있고 그죠? 다른 구단들도 이적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저희나 다른 구단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적료를 많이 주게 되면 선수의 연봉이 좀 낮아질 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은 그러면 만약에 조금 더 잘했을 때 예. 내년에 예. 내년에 또 재계약할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이적료를 그냥 자기 몸값에 그냥 더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선수들은 이제 잘하면 연봉이 적은 상태에서 잘했기 때문에 좀 많이 상승폭이 네. 이어지죠. 그렇다면 LG가 수아레스 선수를 품었던 것은 이제 명석하신 그런 협상 전략이었습니까? 기억해라. 내가 제일 네. 먼저 전화했다. 아, 그걸 또 강조를 하셨군요. 아무튼 이 선수 이제 좌완에도 강하고 그죠? 좌타자들한테도 강한 좌완이고 또 팀 내부로 보면 물론 뭐 차우찬 선수가 또 합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습니다. 그렇고 또 잘하게 되면 차우찬 선수 또 선발감이고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좌완이 들어와서 좀 밸런스가 좋아서 좀 구색은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수아레즈의 기대가 크지만 단장으로서는 또 그것도 상당히 좀 고민되는 게 아니 기대가 큰 거지 와서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잘한다는 보장은 누구도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용병들 그다음에 작년에 성적이 좋았던 용병들도 올해 잘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게끔 얼마나 옆에서 서포팅을 잘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윌슨 선수가 정말 잘했다가 네. 조금 다운되고 또 부상도 있고 네. 그 선수에 대한 어떤 팬들이 가지는 눈높이가 있잖아요. 네. 수아레즈 선수 굉장히 좀 잘해줘야 돼. 원하는 이 정도만 하면 좋겠다. 켈리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켈리 정도. 그래서 둘이 30승이 나오면 15-15. 네, 우승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우승권에 가는 팀들은요. 용병 2명에서 30승이 나와요. 그래야 30승. 우승권에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